아, 나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좀 약간 제가 불리하더라도 아까 인터뷰한 것처럼 그냥 안전빵으로 할까요? 뭔데 뭐데 뭐예요? 프로토스 대 적응. 아 근데 그 뚱이는 드론 안 뽑아요. 그냥 구치스타 한 다음에 오리드라로 끝낸다 끝내는 게 그 그거 플랜 A예요. 그래가지고 구발 올인 하면 손게이트 했을 때 구발 올인 하면은 져가지고 펌 포즈를 해야 되는데 펌 포즈 하면은 되지 않아요? 선게이트에 게이트 포지 한 다음에 그냥 게이트 입고 받고 포토 지으면 끝나잖아요 구발형으로. 네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근데 그러니까 선게이트 후에 포지로 길 막고 길러 계속 뽑고 포토 하나 지으면 그냥 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게이트 내기 아니라 게이트 포지로 하고 게이트, 무조건 게이트 포지 캐논까지 찍고 나서 좀 늦더라도 그때 넥서스. 근데 풀업으로 살리면 좀 정찰 되잖아요. 네 아 그러니까 프로브로 정찰 한번 한 다음에 게이트 포지 포토를 기본으로 하다가 커세어 배제하고 달치를 달려도 되지 않을까? 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생각을. 보니까 뚱이가 973 거의 원툴이라고. 맞아 드론을 안 뽑아요. 그냥 끝에 한 부대 두 부대 세 부대 네 부대 그냥 꼬라박고 막히면 지는 뚫음 이기고 이런 느낌이에요. 선수 입장에서 되게 감동적인 그거 결국 눈도 쌓고 질러 모으면 상대가 꼬라 박아야 되잖아요. 결국 질러 쌓이면 쳐서. 자 위치가 상당히 좀 먼 상황인데요. 실제로 오펙 타이밍으로 뚱이가 많이 배워왔을라나 973 하다가 그게 오해 처리로 늘리고 드론 막 오는 게 그게 까다로운 거. 근데 그게 진짜 어려워서 그거 하는 타이밍에 발질 가면 3명이나 본진 숙대포트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않아요 현재. 맞아 거기서 보통 질러 안 쉬고 계속 생산할 수만 있으면은 저그가 드론 째는 타이밍 좀 힘들어하더라고요. 저도 그게 제일 맞는 것 같긴 해요. 게이트 포지 이렇게 질럿만 안 쉬면 될 때 뭐가 됐든 그게 안 쉬는 게 좀 힘들어서 그렇지. 내가 또 해보니까 4드론 5드론 해도 구게이트한테 막히던데 바로 옆자리여도 프로보 나오면 막힐 수 있네. 부유하게 시작하는 게 맞는데 이 구게이트 바로 해서 해봤는데 아 아무것도 못하고 막히더라고. 다크템 빌드입니다. 아 그런 빌드 한번 선택을 해주나요? 게임 시작했네. 게임 PC 정점 리전 6세대가 출시가 됐습니다. 뭐야 저거 지금 힐지 실패한 거 아니야? 저 배럭 저렇게 하면 이거 안 막힐 텐데. 그쵸. 지금 보면 네. 가스? 성가스? 가면서 이 투운 마스터거든요. 네. 성가스면 다크 템플러죠. 네. 그렇죠. 다크드라 이런 거 준비하는 거 같은데요. 맞고 오른쪽 위에 팩토리를 짓게 되면은 일단은 넥서스는 아니겠네. 프로그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심시티를 할 수가 있죠. 5시는 그렇습니다. 뭐 SCB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할지 던. 네, 쌍배님은 봐도 몰라요. 정말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성가스 한 거 봐도 다크 온다고 모름. 아 그쵸. 이게 사실 제가 던 안 좋다 안 좋다. 다크 들어 말 것 같아. 어땠어요? 아, 와 존나 빨라. 선수랑 던 선수 이 두 선수를 좀 알려줬었는데 어 네. 따윤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파일런이 정말 막히고 아 자주 막혀요? 네 23에 뭐 넥서스를 짓는 걸 요구를 하면은 막 24에 짓고 아~ 약간 잘 코딩이 안 되는 모습이었는데 네. 던 선수 같은 경우는 이 초반 코딩은 굉장히 좋아요. 오 근데 가면 갈수록 그 집중력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렇죠. 이 프로브가 이제 들어왔는데 이러면 못 나갑니다. 아 이제 그 화장 안에 그렇죠. 아, 물고기가 된 거예요. 네 이거 실제로 나가는 그 입구가 이제 탈출구가 없어요. 여기는 들어오는 순간 그래도 상대방을 좀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는데 네. 쌍배식 가죽인가요? 어, SCB 들어가나? 자 여기서 어 네. 근데 지금 아둔 올라가나? 상대방의 본진을 보시니까 팩토리까지 확인했습니다. 사업 안 돌아가는 거를 지금 어차피 안 올라가가지고 3분 5초에 드라곤 나오고 아, 그 다음에 택트 타요. SCB가 아 원래 그래요? 아 드라곤이 입고 막으면서 그쵸 한 마리 나오면서 그때 택트 타도 늦지 않아서 사업 찍고 약간 검투사다운 그런 대신 빠른 다크는 아니죠. 등을 보이는 적에게 네 등을 노리지 않는 초패스트 다크 하려면 프로브로 입고 막아야겠네요. 총을 쏘지 않겠다. 그러면 질러치 까잖아. 가까이 근접전을 아니 원질러시 입고 막고 있거나 그러면 뭔가 낌새 어? 이거 뭐지? 약간 거예요. 어 그렇죠 이게 말이 있는데 SCB가 쫓아간다? 드라군을 SCB 잡고 이제 올릴라나? 아니 돈 선수도 이거 프로 빠르게 잡았네. 어 저 왜 계속 캔슬해. 비겁하게 어 잡았네요. 그렇죠? 역시 2등병의 네. 힘. 그렇죠. 네. 좋습니다. 가장 이 정도 빠르게 잡았는데 포인트 있다니까. 네. 맞이하고 있고. 아 이거 커맨드 올리는 거 보니까 다크에 죽을 것 같다. 네. 예, 마린도 2등병인데 그래도 두 이제 뭐 아니 넥서스인데. 나눠 봅니다. 운영. 네. 자, 그러면 지금 나오면서 치열한 안바다 이러면 테란이 나쁘지 않은데? 완전 정석. 과연 쌍배 이거 어차피 그거 안 되잖아. 그 아비토 못 쓰지 않나 이 레벨. 더는
그것을 막을 것인가. 왜냐면 이런 거 있잖아. 대회에 나왔는데 네. 빌드 예고제를 그러게 이거 쌍배식 네. 우리 존버테란 하면은 아비터 못 쓰는 토스는 그렇죠. 이거는 뭐 무슨 테란 유리할 텐데 지상군으로만 하면 네, 그냥 아 이거 외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정말 뚱뚱한 사람에게 돼지라고 하면은 네. 이거는 굉장히 기분 나빠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마른 사람에게 돼지라고 하면은 그건 뭐 별로 기분 나쁘지 않잖아요. 오. 근데 이게 이제 경기를 하다가 한번 이렇게 예고제에 진 선수에게 오 엠베 원팩 엠베 선수에게 위로한다? 이거 오히려 네. 뭐라고 하는 게 될 안전하게 근데 여러 가지로 지금 피곤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네. 자 그런 던이 될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받아치는 네, 그런 스타일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던 선수가 좀 자신감이 좀 있어야 되는데 다리에서 벌쩍 연재 넥서스는 좀 보이지 않은 것 같고요. 네. 네, 이게 던 선수가 좀 자신감을 갖고서 경기를 무난하게 후반 운영 가겠는데요. 뭔가 실수나 이런 네. 그래도 파일런인 거 네. 파일런까지는 봤으니까 나오지 않았었단 말이죠. 저기도 멀티 먹었구나. 야, 지금 쌍배 선수의 이 테크트리 그리고 드라군이 약간 다리 안쪽 배치면은 스멜 냄새가 앞마당은 알고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팩토리 지어주면서 털에 저번에 연습 경기 했을 때랑 똑같은 자리인데 아닌가? 그때는 5시였나? 그리고 반면에 같은 자리였던 것 같은데 똑같이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다크 템플러를 썼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옵저버를 확보해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오펙 타이밍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게 개사기예요. 그렇습니다. 던. 저 옵저버. 좀 아래 보면서 키보드 한 번. 저게 이제 초보 대전에서 옵저버 뽑으면은 그냥 무한 스킨입니다. 저거. 본인의 경기를 좀 주도할 필요가 있잖아요. 하긴 저거 촘촘하게 못 박아놓으니까 예. 못 들어오게 해놔야 되는데 그냥 다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그 뭐 타이밍을 맞춰서 터렛으로 두르던 아니면 눈을 이렇게 집중해서 스캔으로 뭐 마린골리앗으로 잡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의도하지 않는 계속 봅니다. 뭔가 소모전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플레이거든요. 그리고 안나 옵저버가 아직 나오진 않았죠. 상대의 팩토리를 확인을 하면서 정말 오펙을 가는지 아니면은 뭐 다른 노림수를 꿈꾸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 옵저버 드라군이 너무 많이 전진하면은 네. 트리플 가면서 어 아! 어디가 어디까지 아! 죽었다 드라군 하나. 자, 진짜 이게 쌍배네요. 까비 일부러 안 잡았어요. 네. 예 하나씩 하나씩 때려서 준비돼서 와. 맞습니다. 하나 그냥 클릭했으면 아니 습장님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냥 내가 생각해봤는데 저그 그냥 성큰 네, 하나 받고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네. 배럭 더블이 배럭 그렇죠. 더블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 그냥 벌초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테란 상대로요. 네. 두 개인 척해서 원성크는 근데 괜찮지 않아요? 약간 테라 입장에서 원벙커 그 느낌이잖아요. 좋습니다. 저는 테란이 만약 뭐였더라? 예. 드론 갔을 때 막 성가스 아는 것 같다 하면 저는 그냥 무조건 박아요. 아니 근데 성가스 아니라 그 서치가 안 돼도 박아야 되는 거 아니야? 서치가 안 되면 의도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고 서치가 안 되면 배럭 더블까지만 봤으면 박아야 되는 거 아니야? 세 번째 박아야죠. 생마린 푸시를 쌍배 선수는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크림만 박아두는데 원래. 그러니까 저는 저글링으로 진출하다가 그 마린 조금이라도 나올 기세 있으면 크립 박아두거든요. 가로 세로면. 근데 아니 갑자기 벌초 한 마리 날라오면 내 생각에는 컨트롤 잘하면 제가 드론 다 죽을 수도 있어. 드론이 안 죽더라도 그거 막으려고 이제 막 저글링 막 십 저글링 찍는 것만 해도 완전 개손해라. 그러니까 대신 저글링을 안 죽을 거면. 저글링을 좋게 찍을 거면 성격 그냥 미리 하나 박아놔야겠다. 여기서는 게이트웨이를 최소 6개에서 많게는 8개 혹은 약간 상대 성향이 벌처 같은 거 네. 좋아하는 스타일이면 저는 그냥 이 저글링에 병력만 성큰 이렇게 드라군과 발업질럿을 지금부터 빨리 확보를 해야 돼요. 지금 체제상으로 보면 7게이트에 아둔까지 있었고 네. 있을 건 다 있네요. 그렇죠. 아 보고 있네. 셔틀러나까지 섞어주면 더 좋고요. 어쨌든 지금 팩토리 그 숫자 특히 던 선수가 보면서 맞춤 플레이 말씀하셨다시피 풀어보시면서 왜냐 장현재식 맞춤 플레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흑은장에서 네. 프로그램상에서 오펙을 가는데 옵저버가 팩토리 위에 다 떠 있어요. 떠 있죠. 이것이 당합니까? 안 당하죠. 아 그렇군요. 네, 이걸 보면은 상대인 토토스도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타이밍 러시가 굉장히 맞다. 강력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잠깐 놓치면은 굉장히 뭐 진격해가지고 쪼이기를 당해서 위험해지는 것도 사실인데 이것도 죽을 것 같은데? 네. 아, 더 안 오네. 옵저버라는 유닛이 근데 다행히 던도 옵저버를 옆으로 살짝 옮기는 그 디테일이 없기 때문에 죽네요. 무한 스캔은 또 아니네요. 놓치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보신 이 옵저버 한 기가 쌍배 선수의 진출 타이밍에 탱크에다가 우클릭 한 번만 눌러놓으면 다 볼 수 있거든요. 따라다니니까요. 네. 그렇죠.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냥 지나가게 옵저버가 두면은
놓칠 수도 있어요. 지금이죠. 오, 자, 실수당했네. 네, 여섯, 여덟. 탱크에 후탱인데? 자, 빌드 예고했습니다.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요. 아니 뭐야, 탱크 왜 이렇게 많아? 깨센데 이거 벌쳐 한 바퀴. 어, 10탱 둘, 넷, 여섯, 여덟, 열. 다시 한번 모아주고 있습니다. 아, 탱크 맞다. 한 번도 안 쉬어가지고. 오히려 좋을 수 있는 상황인데 네. 가스 앞마당까지 판 거 다 탱크에다가 쏟아 넣었어. 포토스 좋거든요. 아니, 어 질럿이 근데 바로 벌써 됐네. 그 인프라 시설이 구축하는 네. 능력은 이제 다 보고 뭐야 다 탱이네? 벌초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얘 왜 룩삼이 됐냐? 이거 내가 태프전 배우기 전에 문제점인데. 네, 벌초는 근데 충원이 좀 빠르니까 후속이라도 벌초. 어, 아예 화력을. 피지컬의 상대적 쌍배입니다. 그거, 근데 저 그게 있나? 네, 저거 마인이 있어? 자, 이러면 마인 다 있어. 지금 옆길로 박으면서 그냥 전면을 박는 거예요. 무서우니까요. 아 나이스 질러 들어간다 안으로. 나이스. 위로. 어? 이들아 개꿀. 이거 질러 질러 나이스. 질러 뭐이? 질러 세 개 놓았고.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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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이거 그냥 아직 안 끝내도 밀봉 갈 것 같은데. 했기 때문에 지금은 한 번 더 기다려서. 아니 근데 안 끝내면 이 레벨에서는 역전 나갈 수도 있어. 싸우는 게 좋은데 이렇게 되면 벌써 안 끝낸다 안 끝낸다. 그렇죠. 어 마인으로 왼쪽 다리끼를 막고 위쪽 고립된 병력이랑 맞짱을 뜨던가 12시를 날리겠다. 그래야지 지금 저 파일럿 밑에서 시즈 부각하면서 되어 있는 상태로 그냥 있잖아요. 터렛이 없어요. 네. 아니면은 여기서 다리 쪽으로 터렛 찌우면서 조이기 네. 들어가도 세상에서 되고. 가장 터렛 찌울 것 같은데. 긴장감 없는 조이기입니다. 네. 야 이게 보면 1200원대 터렛 찍고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이거 터렛 찍으면 근데 저 탱크 좀 조금 더 앞으로 가면 안 되나? 빨리 4면터 네 4면터가 가는 게 좋은데 지금 엄청 바빠가지고 터렛 빠지 되는 겁니다. 3박 여기가 요, 진짜 네. 힘들어. 아, 이게 사실 아니 커맨드 올려야 되는 거 아니지? 여섯 네. 맞아요. 이렇게 할 거면 커맨드를 올려야지. 근데 끝낼 게 아닌 것 같은데. 어 빈집 가는 모션이라든지 이런 계속 두 개 대 세 개 차이 나가지고 어, 좀 이런 플레이가 좀 나와주면 그러게 시간 질러 쌓인다. 점점 네 지금 드라군은 지체되는 시간만큼 질드가 많아지니까 다리를 잡으러 네. 가야 돼요 지금. 근데 이렇게 딘치면 질드로 뚫을 수 있을까? 아 근데 드라군이 돌려 있는 게 있어가지고 네. 아, 네. 그러게 질럿이 좀 많이 나오기만 하면 돌려 있는 드라곤으로 싸먹을 수 있을까? 끝까지 소위 주짓수 느낌으로 해서 아, 그딱 그라운드 들어지는 네. 야, 이런 스태크도 올리네. 아비터 근데 느리긴 하다. 아 이거 던서 저 근데 템플 아카이브는 왜 가는 거임? 다크 때문에? 어, 사실상 아비터 아니 저거 지어야 아비터 지을 수 있어요. 아예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크 아비터 콤보. 하지만 200 저 철면수 심형은 다 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여기서 상대가 다 아, 옵션 터졌고요. 한 번만 잘 싸우면 되긴 해요. 인구수는 충분합니다. 네. 이 정도 인구수 차이면은 사실 전투 구도만 잘 잡으면 네 충분히 근데 이게 전이 네. 어떤 선택 자, 들어가죠 들어가죠 온다 정면 그냥 갔다 박네? 탱크 많이 있어요. 탱크 많이 이거 구도가 너무 좋아 근데 탱크를 정면 나이스 자, 나이스 조금 더 나오면 되거든요. 드라곤 저거 가운데 것 점사해봐 병력으로 스파이더맨 뒤에 질러 놀면 안 되죠. 왜 드라군이 붙어 있나요? 어, 왜 화를 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나오면 되죠. 어, 쌍배. 와, 이게 이렇게 된다고? 아, 좋네. 내가 바로 물량 이거 3령에까지 있는데. 네. 아, 박정. 이거 왜 뚫렸어요? 그렇죠. 예, 최적화 물량 도스입니다. 영웅 도스예요. 잠시 자리 비우면 왜 뚫렸어요? 반패로 한번 밀쳤습니다. 그냥 밀쳐내기. 3탱 일단 뒤에 있었고. 더 아프단 말이죠. 그렇죠. 아니, 그냥 박는 것처럼 보였는데. 약간의 섬세함은 거기에는 그냥 박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떻게 이게 물량으로 밀어냈기 때문에 질럿이 많아서 또 신 내나요? 아, 어, 이것도 여기서 오, 야 마인 어, 역대박 살짝 네. 오, 센터 라인을 근데 그래도 3룡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무조건 테란이 놓고 보면은 이럴 것 같은데 테란의 진격이 더 이상은 좀 쉽지 까다로운 않은 게 이제 아비터가 나와가지고 너무나도 많이 죽었기 때문에 네. 그럼 이제 근데 드라곤 비율도 깨지긴 했거든요. 탱크 비율도 깨졌지만 그렇죠. 그리고 가스가 없네. 자, 그 바람 봅니다. 포토스가. 아니 이렇게 좀 덥긴 해요 여러분. 하지만 어 약간 던이 네. 슬슬 좋은 느낌. 이제 중복도 지났잖아요. 네. 어 이거 설마 쌍배를 잡는 상황이 나오나요? 아 이게 사실 뭐 던 선수 어제 경기에서도 굉장히 좀 아쉬웠었는데 네. 오늘은 지금까지 보여준 경기력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출발이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미네랄이 2,000원을
돌파 예, 돌파하고 있는데 자원만 좀 사용해 주면 돼요. 자원 가스에 가스 안 넣었나요? 네, 방금 아, 예, 가스가 없어 가지고 아 미터 가스가 없네. 자, 그러면 쌍배는 다시 한번 조여서. 그럼 네, 질드네. 쌍배 아, 기회 있는데 그럼? 조이기. 아, 내가 바로 조이기 장입니다. 이게 자, 결국 드라군을 한번 또 잡았으니까. 그렇죠. 상대 드라군 충원하는 이 타이밍에 좋은 자리를 잡고 마인을 매설해야겠죠. 야, 던 선수 바깥에다가 게이트웨이 오, 스타팅 이거 좋습니다. 좋은데 이거 몰래 멀티를 조금 더 확실하게 아 이거 못 이기겠다. 이렇게 하면 저희 레벨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몰래 멀티 네, 확인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네, 정신 없어서. 제가 태프전에 대해서 요즘 준비하면서 많이 배웠잖아요. 요 상황에서 초보 테란이 초보 토스 상대로 하기가 오히려 괜찮은 게 업글만 찍으면서 주요 병력 괴멸시키면은 프로토스가 막 자원 3000, 2000 이렇게 있어도 3위업 테란 그 메카닉 네, 탱크 비율만 유지되면은 맞습니다. 테란이 그것도 다 녹이더라고요. 하나 하나 뽀개면서. 이렇게 되면 기분 진짜 좋거든요. 근데 그렇지, 다 부셔가지고 업그레이드 못 누르는 것 같아요. 드라곤이라도 좀 센터 쪽에 나와 있던지. 예. 아머리 돌아가나 한번 잡아주지. 던지 그래야 되는데. 아머리랑 네, 저 트리플이 빨리 돌아가야 돼요. 저 신입 사원들. 반대로 토스는 아비터로 흔들어야 돼요. 기간 있잖아요. 네, 수습 기간 끝났습니다. 이제 일하러 갔고요. 자, 아, 아니면 캐리어로 들어오게 만드는가. 어, 이거 위치 너무 좋아요. 방금 탱크. 어. 그러니까 뭔가 빨려 들어가죠. 이러면 네, 뚫어놓고 다시 한번 위기 상황을 초래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한 대 맞은 거? 자, 정지 토스. 네. 아비터와 샤프를 붙잡는다. 잡니다. 와, 막힌 한 대 받는다. 이거 다리에서 드라군 어택장 찍어 놓으면 나. 질럿. 씨가 너무 토스가 안 좋아요. 질럿. 진이거든요. 쌍배 선수. 그렇죠. 앞으로 올라가야 개꿀 개꿀. 죽었는데. 아니, 탱크. 탱크가 너무 많은데. 빼야죠. 이건 빼고. 아니, 잠깐만. 근데 그래도 결국은 자룡이 돌아가면 파란색이 많이 흩어져 있죠? 아니요. 사용이 돌아가면 테란이 이기는 건가? 여기저기 지는 건가? 같은데 거리 두기. 사용이 네, 돌아가서 질드 계속 나오고 계속 오면서 마인 테란 병력을 줄여야 돼요. 아, 지금에 말씀하셨듯이 근데 안 줄어. 어, 이렇게 지금 후속 병력 야금야금 오는 것도 사실 아파지거든요. 네. 결국 아, 근데 아비트를 못 쓰면 네, 그 멀티가 한두 개 더 많아도 335에 늘릴 수 있나? 뒤로 빼는데 병력은 말을 안 들어요. 사령관 말을 안 들어서 계속 빨려 들어가잖아요. 예, 질러서 오는데 마인이 잘못하면 이거 떨리지 않나? 샌드위치. 어, 뒤만 조심. 뒤만 조심. 아니, 뒤에 마인을 밟고 왔는데. 어, 샌드위치라고 하기에는 약간 어, 그래도 질러지 뺐습니다. 자, 네. 조금 더 봐야 돼요. 병력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게, 샌드위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한데. 오, 끝났는데 질럿이 계속 올 거 아니에요. 이제 마인 다 그러니까 거쳐야 되는데. 이제 벌처 충원을 계속 브이브이브이브이브이브이 하면서 팩 다다다다다 늘리면서 질럿과 벌처 쌍배는 지금 2,000원 있음. 그거는 영원이고. 지금 에어컨 안 틀면 난리 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 근데 탱크 존나 아깝다. 대마리 아, 이 프로토스 던 선수의 머리를 뜨겁게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쌍배 1400을 남겨놓고 여유있게 아니 근데 이거 지금 맞아? 게임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전진 중입니다. 이거 좋아. 어, 이거 맞나? 좋아 이러면서 턴에 찍고 안 맞아 날려버려. 스티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막혀도 다시 탱크 모으고 나머지 날리고 업그레이드 진행돼. 야 이거 이거 마인! 마인! 나이스! 마인이 씨발! 와 지금 쌍배 선수도 후속 병력이 아니 근데 그래도 병력이 너무 없는데? 질러지 붙으면 어 잠깐만 더 흔들리지 말고 이거 룩산 메카 탱크라인이 너무 탱크라인이 너무 뭉쳐있지 않음? 조금 더 쌍배 돈이 너무 많아. 큰일 날 수 있고. 탱크가 뭉쳐있다기보다 벌처만 찍어야 되는데 지금 탱크 탱크 벌처 이러니까 비율이 벌처가 좀 빨리 오고 어 깨진다. 노스킬 테란 네 음침하게 해야 돼요. 음침하게 끝났나 보다. 자 스크레인팅 소리 들려줄게요. 네 쌍배 선수가 경기를 일단 거의 분위기 잡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어 끝났나 보네. 이긴 것 같은데 이거 토스가 아비터 아, 없이 막히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 프로토스가 가장 어려운 게 네. 랠리 포인트 다시 직결시키는 게 맞아요. 시간상으로 토스가 테란을 3분 안에 끝낼 수가 없는 네. 구조라 보면서 네. 가만히 있을 게 아니죠. 명령을 내려야죠. 끝내면 테란이 끝낼 때 토스가 지친 건가? 공격 라인에다 옮겨 네 토스가 지친 것 같아요. 그렇죠. 어, 아, 근데 뭔가 공격이자 아 그렇네. 지금 돈도 다 말랐는데 네. 인구수가 30차이나네. 이게 어려운 건데. 본진 말랐고. 좀 뒤에서 수비하다가 좀 큰일이 났습니다. 돈이 왜 이렇게 맞습니다. 아, 지금 그래도 쌍배 선수도 12시 멀티나 1시 지역에 있는 멀티를 좀 찾아주고.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12시까지 치러 가나요? 네. 쌍배. 어차피 더 내게 어, 벌써 잘 찍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 보면은 맞네. 저 칠러들 죽고 이제 나와야 돼요. 어, 근데 좀 놀라운 건 쌍배 선수가 많이 늘었네요, 진짜. 네, 아니, 방금 벌쳐 보고 딱 구축해 놓고 토스는 멘탈 나갔겠다. 무리해서 병력을 소모하는 게 아니고 상대가 들어오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어, 저도 한 1년 좀 넘게 쌍배 선수 게임했잖아요. 네. 아, 이겼네. 야, 스탱크. 적어도 멘탈 나갈 만하지.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습. 잘했다.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럼 그리고 여기 마인 오른쪽 다리에 박아놓고 파스타 그 방향이 중요한 거다. 네. 저거 마지막으로 한번 나오고 죽고 썰인 나올 것 같아. 지지? 왜 할 말이 없어요? 아니, 아, 후군장! 뭐 할 말이 없으세요? 저도 이제 잠시 연산 중이었습니다. 아, 예. 연산. 이 상황을 네. 극복하기 위해서 아무리 저라고 하더라도 이 약간의 연산 시간 필요해요. 아, 그럼요. 왜냐면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어, 저 위에가 시야가 보이나 보네. 아, 잘했다. 그 사이에 네, 엉켄이 실타리를 풀어야 하는데 끝났네. 나이스, 나이스. 저는 네, 플레이는 그 빨간색 부탁드려요. 차라리 아까 전에 역시 우리 팀 에이스. 거기서 스카우시라도 했으면 나 무슨 색 하라고 하셨어요? 빨간색이요. 조이기. 네. 아주 확실하게 들어갈 쌍배의 리플. 빠져나올 수가 없는 선입니다. 맞습니다. 아, 얼굴 표정에서도 아직 안 오셨어요. 스포 당할까 봐 안 오고 있는 건데. 이제는 안 되거든요. 네. 딱 방송으로 확실히 끝나는 거 보고 들어줄 것 같은데. 그 차원을 미리 썼다라면은 이 조이기 라인을 한번 걷어내고 역으로 좀 주도권을 지지. 경기 마무리됩니다. 나이스. 쌍배. 나이스. 아, 잠깐 나 긴장되는데. 시원하게 드라고 왔어 왔어. 야, 쌍배. 역시. 우리 팀의 인증된 에이스. 아니, 쌍배님 긴장 안 됐어요? 아, 개긴장했어요. 저 서플 세 번 막혔어요. 아, 나 긴장된다. 아이고. 개긴장돼 진짜. 손에 계속 땀이 나 가지고. 잘했다. 딱 유리해지니까 너가 긴장 딱 풀리면서 뭔가 따다다닥 할 거 한 번에 빠바박 하던데? 아 맞아. 오른쪽 마인 딱 박으면서 탱크 두 대 딱 올리면서 열쥐 딱 치면서 거기서부터는 개잘했어. 아 나 제가 풀가돈 이겼으면 좋겠다. 1승 충... 아 근데 도현님이라 가지고 모르겠네. 난 플레이님이 지고 나서 침울해하는 그 표정을 보기가 힘들 것 같아. 팀장으로서. 너 사실 그 표정이 아, 보고 싶은 거 아니야? 아, 아니, 난 너무 미안할 것 같아. 네. 오늘마저. 그리고 나랑 어제 연습 진짜 네. 열심히 했단 말이야, 아침까지. 그렇지, 봤어. 진짜 열심히 한 거. 여기서 가장 비참하게 지는 거. 도현 그냥 BBS 해가지고 그냥 초반에 끝내는 거. 어, 아무것도 못하고, 허무하 아, 진짜. 네. 아, 그럼 나 진짜 내가 플랜이 미쳐버릴 것 같아. 도현이가 여기서 날비를 한다고? 와, 끔찍하다. 근데 8배럭 막는 준비도 했으니까 거의 웬만하면 8배럭 이 제일 빠른 출발일 텐데 대비가 돼 있긴 해. 오늘 시나리오는 사실 태태전 팀장 전에 팀원들이 다 이겨주면 저는 버스 타는 그림이 제일 좋긴 하죠. 아 이기고 싶다 진짜. 전승하고 싶다. 아 불가능 제발. 제발 이겨줘. 제발. 나는 근데 플레이님이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매분 투원이고요. 너도 위치한 제가 연습량 연습량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상대 대각선인데요. 전략이 진짜 좋아요. 긴장만 하지 않는다면. 도현입니다. 대각. 이번 경기 말 그대로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고. 네. 아무래도 어제 경기 이렇게 멀면 저그가 좋네. 테란이 좋네요. 플레임은 아... 연습 가장 하고 저그가 이거는... 좋아요. 네, 너무 예, 4분 컷. 네, 아쉬워. 저그가 그런가? 뭘 해보지도 못했어요. 테란이 더 좋지 않나? 특히 플레임님은 저글링에 그냥 게임이 끝나버려. 약간 베이스를 아, 울트라로 안전하게 가는 거를 목표로 하니까 항상. 플레임 선수 기대를 많이 해. 그러면은 저그가 네. 좋겠네요. 네.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 네. 달라지겠네. 그렇죠. 1초 아 1분에 막 링뮤탈 개 좋아하는 사람한테도 대각이 더 좋은 거 같은데. 싸먹을 구석이 많아서. 자 도현 선수의 APM이 속도로 이제 원위치 예, 원위치 하고 있는 모습이고 자 일단 플레임 선수의 이 캠 화면을 보니까 대신 삼가스가 좀 애매한 거 있거든요. 아, 이분은 그나마 저그 상 네. 그런데 이거는 저그가 먹기에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입을 벌린 선수 잘합니다. 800 뭐야 APM 입을 열면은 실력이 해방 뭐 먹붕 누르고 있으면 저렇게 막 천 돌파하고 그런다는데요. 뭐지 저거 어떻게 하는 거지? 그거 맞아요. 아 맞네요. 저 잡기 기술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도 누르고 있었는데 안 올라가더라고요. 아니 열어야 돼요. 꾹 누르고 있으면 도로로롱 도로로롱 이러면서 동그라미 계속 나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천까지 그런 모습 누가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 아마 두 선수보다 가장 지기 싫은 상대를 만났어. 그래요? 이게 사실 어 좋다.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도현 선수 시조에서 제일 센 어 카드다 이런. 아 나 진짜 플링 감독이 진짜 이겼으면 좋겠다. 플레임 선수를 이기면이었거든요. 진심으로 플레임 선수에게 좀 약한 모습 보여줬었기 때문에 도현 선수 입장에서도 이 플레임을 좀 극복해야 되는 그런 또 숙제를 안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노력
열정. 전 프로게이머. 여러분도 같이 플린이 응원합시다. 파이팅! 파이팅! 아, 응원해야 됩니다, 진짜. 저거 봐야 돼요. 1군과 오버가 마주칠 때 얼마나 컨디션이 좋냐에 따라서 바로 발견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맵을 보면서. 어, 도현이 날 좀 섰는데? 이거 뭐 BBS 하나 상대방 이겨서 스포트라이트. 네, 저 관심을 받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텐데. 어, 네, 김도현. 뭐 어떻죠? 뭐 현재까지는 엔서치 별다른 예 그런 모습은 연습 이렇게 많이 한 사람이 2패 하는 거는 좀 예, 가슴 아픈데. 계속해서 조금 진짜 가슴 아픈데. 네. 그래서 사실 뭐 저그가 센터에다 대각맨 마지막 서치. 또 혹시라도 뭐 4드론이나 뭐 6드론, 9드론. 그런데 이게 풀감독 이제 연습량을 본 사람들은 응원을 할 수밖에 없어. 센터를 훑어주는 그런 네.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또 플레임 선수도 센터를 저는 속으로 어저께 그래가지고 어제 져가지고 미안하더라고요. 네. 아니 질 때 치더라도 나도 저 사람만큼 연습이나 열심히 하고 졌으면 모르겠는데. 근데 그러니까 제일 열심히 하시잖아요. 아니요 그래도 반도 못 가죠. 가장 많이 사용할 만한 네. 무난한 저도 미안하더라고요. 플레임님 플레임님한테 너무 미안했어. 나도 내가 더 했어야 되는데 뭔가 네. 좀 열정적이어가지고 같이 모여서 모두 하자 모두 하자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게 보이는데 저는 막 피곤하다고 안 하고 막 도망가버리고. 하지만 가장 지금 미안해야 될 사람이 있다. 바로 나한테 미안해라. 마린을 잔뜩 뽑아서 메딕 타이밍이 한번 뚫어볼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 너한텐 고맙지 쌍배야. 너한텐 미안하지 않아. 그저 감사할 뿐이야. 아니 근데 우리 솔직히 4등하나 3등하나 아무도 기억 못해. 스타일 고려했을 때 좀 어떨 것 같아요? 어, 일단은 해도 돼. 그럼 부담 없이 하면 돼. 하지만 내가 60살이 돼도 기억이 날 것 같아. 이길 거야. 이기고 싶어. 내가 60살이 돼도 내 머릿속에. 네, 이제 이렇게 되면 SCB는 밖으로 바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고요. 자. 네 그리고 도현 선수가 대각선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투배럭을 먼저 좀 지으면서 네 선생님 이거 누가 지금 좀 더 유리한 것 같네요. 약간은 한 번 더 공격적으로 찌를 수 있는 네, 그런 주도권을 질 수 있는 빌드를 선택을 했는데 이게 또 나한테 물어본 거야? 반반? 저는 반반 말이죠. 반반?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미친 적을 준비하네. 엔지니어링 빌드를 먼저 짓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가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플레임 선수는 이거 예. 요즘 유행하고 거리가 멀어가지고 좀 예. 시간을 덜 볼 것 같은데 예.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대각인데 투배 악하고 네. 대각인데 3의 처리에 미친 적을 가고 있다? 이러면은 본진의 처리까지 했다? 이러면 되게 안정적이죠. 성큰 안바닥에만 박아도 오 나이스 좋아 뒤치기에 좋고 뭐예요? 뮤탈로 네, 확실히 좀 잘하시네. 테란의 이 가장 먼저 좀 욕심부려가지고 세 번째 처리 막 한 멀티에 하고 하면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거는 천천히 이제 기대가 되는데, 뮤탈 뽑고 그런 부분을 또 도현 선수가 잘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특히 이게 쓰리카스를 욕심 안 내고 뮤탈을 최소화시키면서 저글링만 라바 돌리면서 가스 축적했다가 방업 4업 찍고 딱 나오는 그 4-1이나 4-0 울트라 거기서 이제 마메가 머리 터지거든요. 맞습니다. 보통 01업, 02업 이 메딕이 진출하는 것에 하여튼 방어력이 엄청 높아요. 그 어쨌든 그 타이밍만 버티면 이제 저그가 이제 유리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타이밍에 센터를 반대로 저그가 잡고 3, 4 가스를 동시에 막 펴버리는 거지. 플레임 스타일로. 아 저런 진짜 많다. 그 울트라 힘으로 상대의 병력의 위치 그리고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네. 저 약간 좀 네. 일단 확인했네요. 테란이. 장면 저희가 2년 동안 봤잖아요, 이 선수들. 네네네. 몇 명 볼 때 힌즈네스트는 못 봤네. 중간에 저글링 한 개씩 보내면서 정찰을 한다? 네. 이런 게 후근장이 보면 아마 스캔으로 챔버 봤을 텐데. 이건 이건 말도 안 되는 네. 발전이에요. 엄청난 그러면 테란도 테크 올리면서 업글 준비해야죠. 성큰 앞에 도착했을 때. 성큰 앞에 도착했을 때. 그렇죠. 아니면 배럭 확 늘려 갖고 성큰 그냥 뚫어 버리겠다는 생각하는 얘기하고 있다라는 게 네. 아, 감동입니다. 지금도 플레임 선수 저글링 하나씩 던져서 죽으니까 상대 병력 보고서 성큰 하나 늘리고 지금도 센터 지역에 하나 배치를 해 놓고 맞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하면 좋다 좋다 6뮤탈 한 번에 나오고 네, 하면 일단. 좋을 텐데 네. 근데 이게 풀가노님이 뮤탈 연습을 진짜 많이 하셨어 진짜. 네 방송하는 거 보면은 막 요즘에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좀 전에 네. 뮤탈 컨트롤 하는 거 공부 많이 하시던데. 이제 적은 뮤탈 리스크를 띄워서 상대 병력의 움직임 그리고 상대 1군에 대한 견제 같은 거를 좀 계속해서 해줄 필요가 있고요.
성큰 콜론이 3개 좋습니다. 이제 눈치 싸움이죠. 이 눈치 싸움에서 대각이 좋죠. 저그가 아까 말했던 그 말이 이게 왜 그러냐면 저링 아 링뮤탈이 완벽한데요. 네, 너무 늦게 지으면 굉장히 까다로워요. 업그레이드가 늦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그의 배토리. 앞선 업그레이드 체제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질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링뮤탈 상대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전 작업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거고요. 뮤탈 갑니다. 네, 일단 뭐 도현 선수도 사실 플레임 선수의 뮤탈은 크게 의식하고 있지 않아요. 왜요? 뮤탈보다는 몰래 멀티를 의식을 하면서 정찰을 엄청나게 네. 열심히 해주고 있거든요. 플레임의 뮤커는 좀 아쉽네요. 일단은 뭐 아쉬웠던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네, 그런 테란 정신 지금 다른 데가 있어. 노킬 투다이 뭐 이런 거 하나요? 일단 그날 그날 컨디션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지금 정찰 막 나가 있는 거 봐봐. 지금 쓰리가스 찾는데 몰두하고 있어 지금. 풀뮤탈 얕보다가 이거 박살 나는데. 자, 묻혔습니다. 털에 두 개? 이거 적은데? 진짜? 적어요? 나이스. 저거 털이 전사 안 되나? 그냥? 이야! 게이드 게이드 이러고 빼주고 잡아내는 건 맞아요. 저그닝 뿌려놓고 마린메딕 보면은 뮤탈 안 보여주면은 마린메딕도 애매하죠. 4성크리면 안 죽거든요. 실수가 나면 그럼 다시 또 그렇죠. 빼야 되고 97에 63 그렇죠. 예, 삑 고급스러우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용어죠. 네, 전문용어 그렇습니다. 좀 실수가 나오면 아 플라우스 이겨주세요. 아 시야도 너무 잘 따놨어. 자 그럼 아 이거 아 맞네 저글링을 이렇게 펼쳐놨네. 자 그리고 플레임 선수도 어쨌든 뮤탈리스크로 이렇게 센터 병력을 한번 정리를 해 주챔버에다가 여기 위해서는 저글링을 좀 좋아요. 네. 하이브. 자, 지금 플레임 선수는 약간 늦어요. 그 하이브 5성큰 절대 못 들죠. 났는데 하이브를 누르질 않아 가지고 네. 이게 하이브와 울트라리스크가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빨리 그냥 차 먹어버리나? 그리고 챔버 두 개 지었잖아요. 이거는 정말로 뮤탈리스크 컨트롤 이런 쪽에 힘을 주기보다는 저글링의 발톱을 더 날카롭게 해서 공격력까지도 업그레이드 테란 지금 애매하죠? 방금 좋다 방금 좋다 수준이 압박 중입니다. 네. 아무리 네. 스캔을 계속 찍어도 쓰리가스가 안 보이니까 이거 빨리 뚫어야겠다. 이거 돌아오면 막힐 것 같거든요. 돌아오면 저글링 됐어요. 급해졌어요. 잠깐 기다렸다가 조금 멀긴 저글링 좋다. 저글링 같이 돌아와서 아 나왔다. 네. 안돼 안돼 같이 같이 그렇지 저글링 같이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입장에서는 나와 있었던 이러면서 셋이 멀티? 그쵸 요런 거 3-4 한 번에 멀티 지금 두 개 동시에 늘리면서 네. 그다음에 둘 중 하나 미끼로 던지고 3가스 돌리면서 엄청난 호재죠. 이 정도면 업글 힘으로 센터 잡고 테란 3멀티 못 먹게 하면 끝. 아 간다 멀티하러 네. 아니 나는 그냥 풀가노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거 자체가 너무 좋아 제가 볼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맞아요 맞아요. 왠지 딱 스캔을 뿌리니까 뭐야 썬큰 4개밖에 없어? 그리고 뮤탈하고 저글링 저 멀리 갔어? 네. 그러면 돌아오기 전에 다 뚫어버려야지. 그런데 그거에 맞춰서 또 3멀티 가져갔네. 나와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 결과 시간을 좀 많이 벌었었고 네.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거 저그도 좀 자원이 많아서 연습을 도와주니까 확실히 마음이 가네. 자 이렇게 되면은 연습한 대로 하니까 뭔가 뿌듯한 그런 느낌 떨리네. 잘하고 있네. 두개 정도를 덮여서 그대로 하고 있어. 그래서 3시 지역뿐만 아니라 11시라던가 5시 같은 스타팅에도 해처리를 펴주는 선대변 해처리 하나만 덮이면 베스트다. 그랬을 올라간다. 어제는 그렇게 했는데 울트라 나오기 전 타이밍이 플레임 선수가 가장 좀 약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인데 멀티를 네. 두개 피면서 하나가 깨지더라도 다른 쪽이 돌아가게 되면은 결국 3가스, 4가스가 늘어나면서 울트라리스크 쭉쭉 보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동선을 부담스럽게 해야 돼요. 테란이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이 가까운 쪽으로 멀티를 이어먹는 게 아니라 최대한 먼 곳으로 먹어야 테란이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러면 사실 테란은 마매로 끝내기 그림은 이제 끝났고 베스를 로 가야 돼요. 아니면 드랍시 뽀로 모르거나 지금 3시 멀티 줘야 되는 건가요? 근데 지금 베슬로 가긴 갔어요. 도현 선수는 이 병력이 3시로 가고 싶은 3시 멀티는 그냥 주고 저거 헤이크로 하고 갈 때 12시를 먹을라 잡아먹힐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럴 수 있겠다. 방위협 저글링이에요. 근데 보면은 플레임님 유닛 움직임이 너무 좋은 게 가운데 쪽에 계속 그 파란색 사이를 파고들면서 후속 나오고 있는데 후속 잘리면 못 가게 하고 있어. 후속을 기다리는 아래. 지금 이거 잡아보면 끝이죠. 네. 안 돼. 이기죠. 이거 다시 도망가고 도망가고. 이거 합치면 못 가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먹거나 빼. 직전이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벌고 있는 플레임이고요. 나이스. 나이스. 개잘 잡아먹었다. 와 굿. 그다음 도망가고. 어 이거 일단 플레임 선수 뭐 이레디 어 됐고요. 네. 이거 지금 좋습니다. 나이스. 소가 되게 소가 돼. 비탈 비탈. 그렇지. 아. 어 지금 타이밍에 성큰까지. 어 가스 다 썼다. 가스 다 썼다. 저거 웃질하다. 성큰 두 개 박는 거는 정말 좋은 판단이라고. 제시. 가스 사라졌어. 나이스. 될 수도 있어요. 몇 배슬이야. 지금 이 타이밍에 지금 원 배슬이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배슬 두 개 나오면 이제 3 배슬? 네. 그럼 저거 센터 못 내려앉아. 다시 한번 시간을 번화해 울트라 리스크를 지금 찍힌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울트라 이제 나오죠. 열. 자 가스가 한 천 정도가 빠졌습니다. 자 그럼 도현 3시를 주면 안 되겠죠? 네. 울트라. 3시 뭐 아, 있나요? 이거는... 일단 플레인 선수 이거 이미 늦었기 때문에 3시 내주고 아, 이거는 어쩔 수 없다. 판단이라도 해야죠. 네. 호가 아, 울트라 나오고 아, 천천히 잡아먹겠다는 뭐 3시 내주고 뭐 해도 11시 멀티 결국에는 저그가 3가스만 돌려도 어느 2-1억? 이게 4-1억 될 때 울트라는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전략들을 하고 있고 줄 거는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거 4대는 순간 미쳐요 그냥. 네. 동수 자원으로 싸우게 되면 내가 좋아 라는 생각으로 업그레이드도 꾸준히 해주면서 역시나 아 황제에게 배워 아, 잘한다 둘 다 약간 뭔가 네, 시야 싸움도 하고 계속한다 3가스 4가스 확보가 안되면은 이 울트라 그 뒷심이 부족해지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도현 선수에게 숙제가 하나 있는데요. 뭐죠? 이 병력을 살려서 돌아와야 네. 아 집까지 돌아가야 되는데요. 네 귀환을 잘 못하면 말 그대로 병력 상황에서 이 악조건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어 랠리 다 바꿨다 센터로 해주면서 만나게 해야 너 절대 못 살지 합치게 해야 되고 저그 플레이면 이걸 끊어줘야 되거든요. 아직까지 공협이 되지 않은 현재 도현입니다. 네. 어 공협 방사업 어 방사업 업그레이드가 완전히 맞춰졌어요. 이렇게 되면 울트라리스 확실히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아 일단 어쨌든 이렇게 되면 사실 플레임 선수 입장에서는 멀티를 뭐 지금 문어발식으로 늘려주는 건 좋은데 테란도 업글 말씀하셨다시피 잘 눌러놨나 해 소모를 그래도. 한번 시켰어야 됐거든요. 테란의 지금 병력이 너무 많지 않나요? 네 지금 이게 합쳐지는 바람에 이게 언덕을 울트라가 올라가서 띄우게 해야 되는데 네 자 싸움이 지금은 난, 예, 싸움이 납니다. 예 테란이 싸우고 싶은 타이밍이에요. 지금은요 자, 메딕 앞세우면서 디펜시브 아 와 디펜시브 매트릭스 저글링 너무 적은데 태블만 걸어주나? 아 디펜시브네 울트라가 네 아 여기서 아 글쎄요. 그래도 울트라. 오, 자 울트라도 울트라. 그래도 울트라. 나이스 그래도, 나이스. 그래도 울트라. 자. 오, 와 울트라 진짜 세다. 적어도 후속이 와야. 와. 세게 진짜 세네요. 네. 아 근데 메디 못 줄였다. 이게 사실 좀 체력을 깎아놓으면서. 스컬지 네, 나이스. 텐데. 어 아, 간다 간다. 그래도 그래도 여기서. 좋아요 좋아요 도현. 울트라. 울트라 죽었다. 있을 때 저글링이 와. 그 탱커하면서 아직도 안 죽어. 계속 버텨 그렇지. 네. 이렇게 되면 메인 딜러는 사실 메딕 다 잘라 됐다. 메딕 다 잘라냈어. 뭐 띄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지켜야 되잖아요, 테란. 그렇죠. 테란 입장에서는 어쨌든 좁은 지역에서 그렇죠. 입구 좁히면서 네. 뭐 메딕 아, 메딕 일단 없는 게 좀 아쉬운데 아, 이번에 아, 이거 울트라 이거 이기는구나. 이거 들어야 돼요. 약간 왼쪽이었으면 울트라가 못 들어오는 건데. 네. 아, 이런 9시가 들리거든요. 자 어제 플레임이 나이스. 이런 얘기했죠. 플로리의 경기를 보고 나이스. 눈물이 날 뻔했다. 네, 감동을 네. 받았다. 와 지금 이것도 배슬 지켜야죠. 자 디펜시브 써보지만 아 스쿼드 좋다. 한 기밖에 남지 않았고요. 어, 이거 위기인데요? 어 이거 도현 선수도 사실 지금 멀티를 들더라도 그 센터 병력이 마린 매직이 들면 안 되거든요. 어 이거 약간 잡는 그림인데? 5-2업이 되었었네요. 울트라가 5-2업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5-2업 와 커맨드도. 이거 아니 뭐 아까 3-4 이미 펴놨고 왜 여기에 집중하다가 짬날 때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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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3-4 하고 SU SG 자신이 기대하면서 멀티 두 개를 늘어놓습니다. 도현 대위기 이 경기 지금 불리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 이게 사실 문제가 뭐냐면은 도현 선수는 지금 센터를 이제 지나는 게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 이 저그의 멀티를 말릴 수가 없어서 이 드랍심을 쓰는 근데 센터가 건데, 너무 잘 잡혀 있어. 아 정직하죠. 하지만 네. 저글링은 보고 플레임은 못 봤을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드랍심 와 이거 다 알고 있다. 시야를 다 먹어놔가지고 저글링은 봤지만 플레임은 역시나 못 봤을 수 있습니다. 자 플레임 못 봤죠. 못 봤네요. 자, 못 봤다. 야. 이럴 수 있습니다. 네. 네. 이게 놓칠 수가 상관 없어. 상관 없어. 상관 없어. 자 이거 그렇죠. 상관 없어. 날려 날려. 3가스 먹고. 뭐 이렇게 되면 열한 저 커맨드 센터를 못 내리는데 온 정신 집중하면 다 상관없어요 지금. 반응이 늦고 있는 플레임. 자, 근데 어차피 테란이 이제 돈이 마를 시기가 와가지고. 하나의 불안한 점이 있다면. 베슬? 네. 가스를 아직 세 번째 가스를 맛도 못 봤다는 거예요. 아. 드러시비에 다 날아가는 거 좀 아프긴 한데. 가스를 채취하고 있진 않았거든요. 자 이제 셋이 12시 가스를 좀 채취해야 되는 자 그런 상황이 맞습니다. 네 그쵸. 아 해철이 맞네. 점사를 못했어요. 이거 막으나 하죠 이러면? 이러면 막혔죠. 나이스 방사목 저글링 3-2업이에요
근데 아, 저그 33업 네. 개사기다. 네, 결국 아 이게 요즘 태저전 그림이라니까. 9시 나이스. 울트라도 마음 놓고 이제 찍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저그가 게임이 굉장히 좀 쉽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는 울트라 저그링 나온 거 9시만 계속해서 괴롭혀도 되고요. 여차하면은 정면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이제 순간 와, 대가 이제 무적의 점도 너무 잘 살렸고. 네. 나왔는데요. 아 11시도 안 깨졌네 심지어. 이제는 울트라에다가 디파일러를 섞을 수도 있어요. 네, 디파일러 이제 33업이 테란이 돼도 완벽한 게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나오거든요. 그래 도현 아직까지 커맨드를 살렸고 저 울트라를 가둬놓고 잡게 되면 아직 모릅니다. 이건 좋은데요? 아 이거는 좀 아프네. 자 여기서 1레디로 계속 잡아주면서 좀, 어? 여기는 뭐 수비가 좀 되네요. 자 그래도 내리면 어? 아, 11시로 어? 좀 아, 수비 집중 조금만. 아, 저 울트라 리스크 좀 불편하네요. 서로 뭉쳐 있으면 그렇죠. 데미지가 중첩되는 거 아닌가요? 네네네. 오! 자 이게 사실 아, 울트라 리스크가 이렇게 1레디 미리 좀 피해를 보고 나중에 한타 싸움 때 의외로 쉽게 어? 녹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어? 이것도 잘 뚫어줬죠. 나이스. 아 잡아줬어요. 이거 그렇지. 병력이 오나요? 트러스트 네. 트리고. 자 여기서 꾸준히 따라가고 있는. 자 울트라 어, 하나 보내 막아. 됐어. 트러스 잘 쓴다. 올라가. 아, 자 드론 잡기. 드론 잡기. 좋아요. 그러니까 결국 드론 드론이라도 어, 순간에 넣고가. 어 멀티를 완벽하게 파괴시켜 줘야 되는데 센터를 내리지 않는 한 가스만 채취해도 플랜 선수는 되거든요. 계속 그렇죠. 이 3위업 마린 매딩만 나와. 네. 스타크래프트 앞으로의 인생에 이 둘은 테란이 저 센터를 내리는 데 집중해야 돼. 아, 정말 주거리 막걸리 하고 있는데 그래 지금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지금 곧 경기 시간 20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20분 되면 저 합방 좀 세지 않나 지금 나오는 거. 앞마당이 마릅니다. 테란 기준으로. 저 병력이 얼마나 있는지가 안 잡혀 있어 가지고 한방 모아서 11시와 12시를 별로 안 쓰는 걸 하면서 9시 멀티를 어떤 테란 거 말하는 거지. 테란 테란. 그러니까 저게 운용도 너무 힘들고 저걸 바이오닉을 저 미친 적으로 상대하려면 1번부터 9번까지 마린 매딕을 다 채우고 1T, 2T, 3T, 4T, 5T, 6T, 7T, 8T, 1A, 2A, 3A 이렇게 조정을 해야 돼. 어떻게 지금 또 그런데 이게 약간의 변수가 있는 게 아 울트라 울트라 한 발 컷. 울트라가 지금 적지 않나요 생각보다? 그래도 시간을 끌 센터만 센터만 너무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아 이게 다 모아서 차라리 일단 11시와 12시를 공격을 가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손가락 뭉친다니까. 네. 이게 네. 말이 안 돼. 스킬들이. 개어려워. 설마 지우겠나요? 이거 둘 다 파괴시킬 생각이죠? 네. 자, 이거 저렇게 자, 일단 11시도 못 막아요. 11시도 못 막고 분산시키면 저거가 죽는데. 잠깐만. 자 그럼 12시는 주변에 한쪽은 맞는 거 같아요. 습도 걸어야 됩니다. 도현. 자 12시는 울트라 하나. 자원 마르고 있습니다. 자 좋은 거 배워왔죠. 네. 어 근데 스컬지가 12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아 죽이. 아, 나이스. 아니 근데 테란 네. 돈이 없어요. 끝났어. 뱃을 줄이는 거. 결국 울트라 리스크와 스컬지 저글링으로 완벽하게 잡아내면은 네. 플랜 선수 경기 멀티 깨지더라도 잡아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이러면서 도현 선수 아웃이 아웃이야. 또 아웃이야 나. 좋아 나이스 굿 굿. 그 어쨌든 가스만 캐면 되니까. 네. 그치.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플레이인데요. 그리고 테란은 저 센터를 내리지 않는 한 안 나와 이제 본진 플레이야. 네. 아, 오히려 네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울트라 3기와 저그링 한 부대 스컬지 두 마리 네 옛날 테란 됐어. 그렇습니다. 유레카 그쵸. 네. 아니, 네. 아니 맞습니다. 울트라 리스크 같이 막 한 부대 아 이기셨나요? 나이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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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죄송하다고? 근데 목소리가 아닌데? 병력을 잃었습니다. 지금 테란은 자원이 거의 마른 상황이고요. 네 9시를 뭐야? 어떻게든 안착시켜 목소리가 죄송한 목소리가 아닌데 플라잉님 네. 저희가 바본 줄 아세요? 9시 같은 예. 경우는 서플라이 이 완벽한 저그가 질 수가 있다고요? 그렇게 막아준다면 말이 안 되는데 멀티 견제를 더 이상 당하진 않겠죠. 아 근데 이거 경기 끝나고 해설로 자기 경기 끝나고 와야 돼. 스포대 아 플레임 선수 지금 아 근데 이거 어차피 우리끼리만 스포되는 거랑 상관없어. 맞습니다. 3분 딜레이에 3분 딜레이라서 아 하긴 저희도 3분 딜레이라서 어차피 저희들이 말할 때는 예. 아니죠 보는 사람들은 아니죠 스포되죠. 오 사람들 스포되죠. 네 힘을 낼 수가 없는 상황에 아 플레임님 진짜 준비한 거 너무 잘 보여줬는데? 자 배틀한 게 배틀은 그냥 이기겠다라고 했는데 네, 어때요? 그 말해준 거 똑같이 하죠? 배틀? 배틀이 멀티가 맞아, 있는 맞아. 상황에서 나왔다라면 네, 좀 더 좋았을 텐데 맞습니다. 지금은 사실 큰 압박이 안 되죠? 자 플레임 진짜 독한 사람이네요. 9시를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오 근데 9시 먹었으면 좀 위험할 뻔했다. 9시 주면 게임 네. 이상해져요. 자 이렇게 네. 되면은 이 배틀크루저 한 기, 두 기 딱 두 기까지만 막아내고 나면은 테라는 더 이상의 병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원현지입니다. 제수장님 경기방 입장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행이다. 보여줬다. 나이스.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말로써 마지막 네 형님 화이팅! 화이팅! 모두 다
네, 제니가 떠오십시오. 긴장하지 마십시오. 이거 대장님 화이팅. 이거 뭐 네. 편하게 해도 돼요. 네, 진짜 편하게 해도 됩니다. 지금 이 분위기는 플레임이 거의 잡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대한 이레디에이트를 활용해주고 있지만 이레디에이트로 울트라를 녹이는 속도보다 울트라가 생산되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렇죠. 네, 울트라 리스크 만약에 뭐 마린과 전투할 때 이레디 걸려 있으면은요, 오히려 뭐 등교단 그런 무기를 얻는 느낌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이면 45 키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네, 아직 경기를 즐길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었으니까요. 네, 지금은 거의 즐기는 자 모드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플레임. 아, 준장 테란 배틀 코르. 아, 맞다. 그거 할 걸. 네. 커맨드 센터 감염 시켰어야 됐는데. 하지만 한계가 보이고 있죠? 네, 네. 정말 엄청난 화. 안 돼, 안 돼. 그래도 뭔가 그러면은 이게 문제잖아. 이 소들을 졌을 수도 있어. 네. 그거에 뇌를 쓰는 순간 위험해. 그러니까 집중해야 돼, 우린. 스컬지 두 마리 뽑는 돈으로 킬을 한 마리만 뽑았다면. 마무리됩니다. 이것이 플레임인가요? 와, 어제 4분 컷 당하고. 네. 연습은 야, 개잘했다. 진짜 잘했다. 우리한테 아까 말한 그래서 저는 추천한 거예요. 네. 그게 재밌어서. 나 이거 하려고 샀다는 게. 나 이제 벌레에서 지랄을 했다 이런 거죠. 네, 앞으로 그런 사람이 되고. 그렇죠. 보여줬다 진짜. 크리시 가문의 적을 보여줬다 진짜. 아, 그래도 진짜 뭔가 연습한 게 딱 티가 났어 진짜. 진짜 너무 기쁘다 진짜. 아니 쌍배님, 우리는 해냈습니다. 맞아, 우리는 해냈어. 연습한 만큼 딱 얻었어 결과. 아, 진짜 이거 나. 맞습니다. 나 진짜 세레머니 많이 준비해야 되는데 진짜 딱 한 번에 해봤다 다행이다. 진짜. 야, 근데 만약에 제스님 이기면 룩사람님은 경기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아, 그런가? 이게 안 하고 끝 아니야? 설마 인벤이 아니, 그런 진행을 보고? 하겠어? 그럼 뒷선수는 좀 그렇게 되지 않나? 그냥 시키지 않을까? 아, 그냥 준비해온 게 보여주라고? 맞아. 아, 맞다. 우리 룩사람님 우리 한 거 있잖아요. 아니, 룩사람 자신 있잖아. 아, 그쵸. 준비한 거 있죠. 아마 애결을 안 할 겁니다. 애결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애결을 안 하고 4경기까지는 하고. 아, 그냥 마음 편하게 3대0으로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 나도 마음 편한 상태에서 하고 싶다. 마음 편하게 봅시다. 아, 위로전 좋네. 위로전. 자, 7시. 기획 잘했네. 정식장에 풀어줬습니다. 그의 상대 만나 볼까요? 근데 저 팀장으로서는 되게 괜찮았습니다. 네, 이게 또 제습장 선수 같은 좋은 경례. 플레임 연습 상대. 태태전 쌍배한테 지면서 그 어떻게 하면은 쌍배 기세 타게 해주고. 저거 그 빌드를 봤을 때 사실 모를 수 있잖아요. 저거를 잘 모르면은. 네. 대체 프로브로 정찰해 보면은 뭐가 뭐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제스장 선수의 좀 우세가 좀 점쳐지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진으로는 코튜닝은 증명 사진을 쓰셨네. 꿀리지 않는데요. 코튜닝 선수가 이겼네. 그놈 진지하시네.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느낌. 네. 에너지. 일단은 뭔가 그 강력해 보이죠? 네. 절대 질 것 같지 않고 항상 좀 믿음이 가는 그런 말이 막 두 번씩 들리는데.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최근에 뭐 여러 가지 UDT 분들이라던가 지금은요? 좀 특전사분들 연구 좀 많이 봤었는데 그런 지금도 들려요. 두 번씩 들립니다. 지금은요? 네. 자, 지금 6시로 제습장 선수가 들려요, 프로브가 이제 오버로드 지금은요? 미리 정찰을 가는 건데요. 지금은 좀 나아진 듯. 사실 오케이. 잘못 배웠어요. 아, 그럼 잘 가르쳐 주세요. 네, 왜냐면은 이 5시에서는 7시로 오버로드 이게 보니까 코똥잉 님이 드론 안 뽑고 올인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보내거든요. 이게 오버로드를 보내는 방향이 다 있습니다. 습장 님이 재지만은 여기 있을 것 같아. 아느냐 모르느냐도 여기서 좀 중요한 건데 6시를 보는 게 사실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거기로 오버로드가 안 오거든요. 아, 근데 그래도 여기서 색장님이 잡아도 3대1로 가는 게 우리한테는 좋지 않을까? 대회는 이제 애결 가는 게 사람들이 더 재밌게 보겠지만 네. 회초리가 좀 아프긴 한데 네. 근데 그런 거랑 신비전과 상관없이 네. 어쨌잖아요. 룩삼이 좀 부담 없이 잘라면 3대0으로 하는 게 맞지. 근데 룩삼님 솔직히 부담 별로 없을걸? 왜냐하면 이미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안마당 멀티 했네? 그냥 솔직히 뉴쿨이 이기는 게 너무 정배잖아.
어허 무슨 소리야? 전혀요? 뭐 대는 몰라. 아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룩쌈님이 실력은 너무 좋지만 태태전을 뉴클이 태태전을 너무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룩쌈님 저그전 스페셜리스트잖아요. 어제와 같은 그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 단판전은 아무도 모르는 법. 어? 저 죽으면 안 되는데. 상대방이 그래도 아 야 우리 프로브구나. 저 죽여야 되는데. 프로브 보면은 어 뭐야 저그 앞마당 먹었네? 어 그럼 난 질러 납박하면서 넥서스 지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뛴다. 포지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어, 그럼 포지 그냥 지금 적게 그냥 저글링이 네. 밀릴 수 있... 지금은 알아요. 오버로드가 알고 오버로드가 나오니까 네. 네. 아무리 몰라도 이 타이밍에는 오왜 오버. 이거 뭐야? 오 지금 네, 이거 저글링 올인인가 보네. 3회에서 안 피네. 어 이거 이상한데. 오 좋다. 12투가 아니라 저글링이 너무 빠른 걸. 어 이거 이겼다. 이거 진짜. 나랑 아까 경기 시작하기 전에 말했거든요. 올인할 것 같다고. 그냥 막 말했나요? 길막하면 끝나옴. 적어도 내가 프로토스로 저거 다 저글링이면은 개 먹었다. 다 저글링이다 저거. 나이스. 저글링인데 없잖아. 내가 적은데 돌리네. 와. 방향은 모르는데. 그렇죠. 그렇지만 저글링에 바로 지금 가스가 엄청 빨랐어요. 가스가 존나 빨랐어 그냥. 그러니까 이거 바로 보리님. 뭐 게임 오늘 준비를 잘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저거 드론 또 한 개 잡아버릴까? 이거 거의 불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캐논이 하나가 완성이 되면 뚝 해져 네. 어려워질 텐데요. 자, 근데 여기서 게이트웨이의 체력을 좀 빼놓는 들어가야지 코팅잉. 자 위험해요 위험해요. 여기서 게이트웨이의 체력을 좀 빼놓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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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여기서 저글링을 두 부대 세 부대 한 세 부대 반 정도 두 부대 세 부대 뽑으면 아 이거 그거다 왜냐맨님이 나한테 가르쳐 준 건데 예 이거는 그렇다면 어쨌든 이 정찰 프로 저글링 히드라 개빨리 뽑아가지고 올인 가는 거 세 번째 해처리를 저거 히드라 얼마나 나와요? 드론을 늘리는 뭐 그냥 예를 들면 저글링 한 부대 반 히드라 막 여섯 마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몰래 그러니까 몰래 모은 다음에 그냥 한 방에 가는 거 아 재승님이 이거 정찰 엄청 꼼꼼하게 하시네 그러니까 이게 실력이 더 좋아요 재승님이 그래서 지금 이상한 거 하고 있다. 자 왔어요 왔어요 드론 두 마리네 냄새가 나거든요 뭐지 자 그 향을 맡고 어떻게 자 라바가 너무 노는데 아, 그건 너무 못된 거 아니야 냄새 나나봅니다 이래서 캐논 이제 두 개째 건설하고 아 포도 하나 더 네, 추가 결국 뭐가 올진 몰라도 네. 뭔가 오겠다 그러니까 이게 히드라를 안 가 간지 안 간지 안 보여주다가 모은 다음에 한 방에 가는 일단은 가장 빨리 오는 게 정면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공교롭게도요 어제 제습장 선수가 7시에 위치한 토토스 피닉스 박 선수를 상대로 초반에 저글링 위주로 하다가 똑같은 이런 대처 아니 근데 이거 지금 코똥이 최적화가 진짜 네, 너무 근데 지금 오늘은요 너무 진짜 저세상 최적화인데 오버가 너무 오버랑 돈이 너무 많이 막혀 아 너 경기할 때는 똑같습니다 지금 하는 플레이가 끝나고 해설 보고 끝나면 들어와 아, 그쵸 맞아보니까 이렇게 맞을 때 아프더라 네 안정적으로 할까? 네 이게 사실 저그 대 저그를 이제 싫어하는 것도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프로토스로 또 저그 상대해 보면은 어, 이거 잘 막을 것 같은데 어, 저그가 좋네 이렇게 하니까 프로토스 좋네 하면서 그래서 방에서 보신 분이 스포가 네, 없대 마찬가지로 당해본 거 그대로 해주는 거 좋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히드라가 떠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많은 숫자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게이트. 자 랠리 포인트 찍고 실수 없이 가야겠죠 코뚱잉 자 파일런이네 코뚱 캐논이 아니라 자 이러면은 이러면은 캐논인 줄 알았는데 한 타이밍 있습니다 왜냐? 근데 이거 못 뚫지 않나요? 블레인님 그럼요 이 캐논은 못 뚫죠 이거 절대 못 뚫죠 예 절대 못 뚫죠 맞췄다고 보는 게 맞는데 지금 히드라 리스크가 유닛이 너무 적은 거 같은데 6기 정도 되면 이게 5기 저그 유저라서 캐논 네. 지금 히드라 무시하나요? 자 이거 일단은 사업으로 좀 호지를 깨면서 네. 들어가는 것도 좋은데 어? 자 지금 캐논. 사업인데요 이게 사업이 됐거든요 저그는 이 사업으로 아 빌드 잘 짰네 사업으로 게이트 부순 다음에 저글링 들어가서 끝내는 건가 보다 하죠 질러 질러 무빙 자 그럼 나가서 나이스 됐어 나이스 좋아 아 조금 아니 이거 뚫렸어 뚫렸어 느꼈는데 아 맞았다 저거 유닛이 결국 어영부영 막히고 캐논 완성되면은 네. 비심이 없거든요 저거 디포토 완성되면 이겨 지금 히드라의 그 속업까지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자 여기서 완성됐다 자 결국 캐논이 코디는 버려야 될 수도 포토스가 이기는 경기입니다 자 속업 됐어 저거 왠지 오크리드가 될 것 같아 깨지기 전에 깨고 다시 한번 들어갈 준비 중인 코뚱이 이거 안 보이네 이거 결국 그 근데 코세오 이거 안 뽑아도 되는데 뽑았네 됐는데. 그렇죠 아 지금 일단은 궁합 취소할 듯 원할 만한 그런 수 아 제발 저거 공업 취소 안 해도 된대요. 공 된 거 아니야? 아 공 안 됐네.
취소하는 것 같음. 그러니까 마지막에 취소했습니다. 잠깐 업글 취소 안 해도 돈 돌려준다던데? 아 진짜요? 나도 몰랐어. 얼마 전에 알았어. 아니 그 모든 정도 다 그런 거예요? 네. 업글만. 뭐야? 유닛 말고 업글. 네. 자 이러면은. 아 그래요? 나도 몰랐어. 숫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거 바로 질러. 바로 질러 나오면. 지금 아니 게이트는 안 짓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수비할 때는 그러게 수비할 때는 질럿이 빨려 들어가지 않으면서 예 결국은 이 캐논 근데 막으면 이기니 못하게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아 오히려 좋다. 이거는 완전 그냥 저격 아니 캐논을 맞춘 빌드네. 빌드 개 먹었다. 이거 다크 한 마리나 아니면 핫템 나오면 끝날 것 같은데. 8개 넣어 타면 바로 그냥 그걸로 밀고 가면 그냥 끝 아닌가? 이게 레어를 안 가서 오버속업도 안 됐고 올 히드라라서 럴컥 없어서 참고로 나와서 드론 늦게 네, 충원되고 네, 있죠 지금. 20개, 20개 지을 수 있을지는 이런 오히려 포스의 타이밍 네, 막 그 정도 나올 수 있죠. 자원적으로 지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제습장 선수고 네. 이 커세어가 드론 나오는 거 보고 멀티 짓는 거 보고 아 진짜 안전해 가네. 안 지어도 되겠다. 근데 커세어 한 마리로 정찰 야무지게 거죠? 했다 드론. 네, 저게 과해 보여도요. 아니 근데 포토가 무슨 10개인데? 커세어로 보기까지 네. 해가지고 네. 레어에다 드론 숫자 다 보고 편안하게. 그냥 안 뚫리긴 해. 버텨주면서 자, 기분 좋게 이 상황을 이러고 하고 있는 듯. 이거 뭐 절대 안 뚫리겠다 그런 좀 그런 거 있지. 괜히 이제 히드라 뭐 이제 오리는 거 아니까. 3룡회를 왜 저기 피지? 그냥 바로. 네. 후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덕 선크 달라고? 선수가 지금 출발 자체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네. 네. 결국 변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공격적인 위치에 해처리를 지으면서 아 약간 좀 공격적으로 하는 건가? 히드라로 가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커세어 잡은 거 좋고요. 그렇죠. 그냥 어차피 드론 찍을 생각 없는 거 아닐까요? 저기서 병력 충원하겠다 마인드. 아니 레어 가서 럴컷 쪼이게 하려나? 보여준다라는 느낌보다는 근데 근데 이렇게 하면 이 포트도 진짜 사실 너무 많이 막아버려서 적어도 할 만할 수도 있을 듯.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제습 옵저버 나올 때까지 꽤 걸릴 것 같거든요. 아 근데 되게 화끈하게 나발을 돌리시네. 적그가 이제 막아야 돼. 초반에 그렇습니다. 이제 공 병력을 계속 찍고 그다음에 드론 확 늘리고 이제 프로토스가 나올 만한 타이밍. 왜 드론 좀 약간 충원 잘한 것 같지 않습니까? 잘했어요. 근데 앞마당 아니 앞마당만 막고 본진에는 좀 빈약하네. 되는 겁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 맞네. 지금도 좀 적은 게 인구수가 지금 25가 차이나요. 바로 찔러 확보된 상태로 진출해서 결국 저그가 드론 템플러 나왔다. 히드라를 계속 찍게 강요해야 돼요. 네. 자 다시 한번 정면을 조여놓고 하이템플을 보면서 그 다음을 바라보는 제습장이고요. 게이트웨이 시원하게 네, 늘어주고 한 방씩 6게이트까지 늘어난 상황. 7 아래도 8한 8개 정도 되겠네요. 네, 네. 근데 본진 아래에 있는 저 게이트웨이는 생산할 때마다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위치가. 매력이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게이트 위치. 저 게이트 위치가 굉장히 매력적. 여기는 네. 왜 이렇게 지은 거죠? 쌈님 쌈님 위로 좀 가고 싶어요. 아니면. 2대1 배시 가고 싶어요. 저는 이겼으면 좋겠어요. 제습장님이. 네, 그렇죠. 저희가 찾아 뭐라고요? 제습장님이 이겼으면 좋겠죠. 네. 아주 마음 편하게 깔끔하게 이겨야지. 이런 거. 아, 그런데 또 하이템플러는 맞으면 도망가는. 근데 쌈님이 내가 저 대회에서 더 잘하는 것 같아. 살려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선대 3대1로 깔끔하게 이기. 아, 2대1로 깔끔하게 3대0으로 깔끔하게 이기는 게 낫지. 존나 부담될 듯. 4회처리 5회처리 지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히드라 짜내면서 지금 이제 프로토스가 유리한 타이밍. 업그레이드를 하고요. 아하. 여기서 성큰 두 개만 박혀도 언덕이라서 막을 만한데. 럭커를 빨리 갖고 와야 돼요. 지금이요. 자, 럭커 당기 전에 락가 나올려나 지금 오버 막혔네. 네. 오버가 막혀가지고 락가 할 구구수 너무 좁지 않나? 4 템플러면은 좋은데. 이거 뚫을 수 있어. 템플러 제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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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니 템플러 제발. 아 잠깐만 템플러. 이러면 병력이 따로 놀았는데요. 진짜 좋아요. 턱빼먹기 이것이 피지컬. 네, 와. 와, 피지컬. 아니 이거는 호동이 너무 잘했는데. 이걸 맞았어요. 네, 아, 이 진짜. 오, 히드라 뭐야? 히드라 막 6마리 정도 돌려가지고 템플로 자르면서 스톤 낭비하게 하고. 네. 위에도 한 마리 빼주면서 질럿 한테 맡게 하고 순간 피지컬이. 와, 진짜. 피지컬 나보다 좋은데. 소수 히드라 운용이 쩌는데? 럴컵이 미리 찍혀 있었고 지금 변태를 할 수 있다면 아직 로보틱스 없지 않나요? 오히려 저기 공격적인 해처리 핑계 더 좋은 것 같은데. 있는 거라면 말씀하신 대로 럭커가 좀 힘을 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럭커가 나와서 나왔어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와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저기에 3룡이를 먹은 게 되게 좋게 됐네. 저기 지키기가 되게 좋거든요. 아예 영원히. 네 영원히 못 나오게.
6시 지역의 멀티. 아니 어제부터 6시를 되게 좋아하네요. 그러네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저그가 많이 아니 프로토스가 많이 유리해. 3룡이 먹기만 하면. 잠깐만요. 설마 3cm 이렇게 이 자원이 된다고요? 3cm 들어가서 아 3cm다 이거. 와. 이거 많이 했네. 많이 하셨네. 아니 여기 200을 썼다고? 시야 사이에서 들어갑니다. 네. 정말 버리게 좋고. 이게 어디에 와, 게이트 다 터지겠는데. 뭐 아니 본진 넥서스든 게이트든 뭐든 터지겠는데. 근데 이거 제승 님이 진짜 잘 쓰는 빌드거든요. 어디로? 빨리 내려 줘. 게이트로 갈까? 안 마당할까? 로봇이 캐롤 없습니다. 캐롤 없습니다. 넥서스 갈 것 같은데. 아 지금 근데 한 대씩 때려놨어. 그럼 스톰에 한 방에 죽음. 이거 막았어. 스톰 한 방씩 죽음. 이거 한 대씩 길러서 때려놔가지고. 길막 하나요? 근데 프로브는 빼야 되니까. 아니 스톰 없나 스톰? 방금 나온 거면 만화 없지 않나? 어디에 쌓아야 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스톰 한 방 다 한 방인데 저거. 로봇이 싫어요. 아 진짜 정신 없어. 프로브 빼야지. 옵저거 찍어야지. 막 드라군 사업에랑 막. 오 때리네. 생각보다 데미지 별로 많이 안 입으실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거 스톰이 만화가 없나? 한 방 나 한 방 옵저 나와 옵저 나 옵저 얼마 옵저 하나만 나오면 이거 옵저 하나 나와 나 충분히 나올 시간 되는데 나올 시간 될 것 같은데. 점사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박. 나온 것 같아. 나왔다. 아이어를 구한. 네. 와 깨지긴 했는데 그래도 뭐 새로 지어도 되니까. 와 시커했네. 아니 근데 진짜 엄청났는데 인구수가 40 차인데? 본진의 거풀들 다 날아가면서 고뚱이 선수의 타이밍이 나올 수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아이어를 위하여라고. 방금 옵저버 터지고 넥서스랑 게이트 터졌으면 진짜 고뚱이 이길만 했는데. 제습쟁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는 6시 멀티를 또 몰래 성공시켰기 때문에 자원적으로나 뭐 병력적으로나 프로듀서로 동멀티 먹으면 절대 이길 수 없죠. 앞서고 있습니다. 제습장. 자 그래서 한 방 모아서 당하는데요. 자 드라운까지 병력이 잘 갖춰졌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이 병력을 어쨌든 한번 잘 막아줘야 되는데 뭐 옵저버가 결국 한계고 이제는 로보텍스는 또 다시 지어야 되잖아요. 예, 이 타이밍에 옵저버 한번 끊어주면서 결국은 좀 포트인 선수를 후반에 좀 도모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프로브가 거의 미네랄당 한 마리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코뚱잉 선수 피지컬이 좋은데 네. 초반 피지컬이 좋아요. 이렇게 보면 저것도 되게 약해 보인다. 그런 무조건 프로토스보다 멀티란 게 더 먹어야 되니까. 체력은 맞아요. 그래서 아니 이게 저프전이 저그가 딱히 유리한 게 아님. 기초 체력이랑 비슷하잖아요. 근데 저태 전은 테란이 유리함. 프로토스는 테란 상대로 방금 테란 이기고 왔으면서 맞죠 하십시오. 근데 개딴 따네. 한 방 범이요. 네 이거를 한번 수비를. 아니 스톰이 왜 안 나가지? 잠깐만 옵저버 죽었는데. 옵저버 죽으면 못 끝낼 텐데. 근데 정면에 러커가 없네요. 하나밖에 없으면 하나밖에 없긴 한데 하나도 이렇게 되면 좀 아프거든. 근데 정면 아니 템플로 이거 너무 템플로 스톰이 너무 안 나가네. 정확하게 보고 듣고 아 그래 승님 네. 승님 오늘 했죠. 방송 아침 그렇죠. 8시에 키셨던데 나 자러 갈 때 켰어. 선수가 네. 아, 유리하다 이제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은 뭐 지금 하이브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완성돼서 뭐 아드레날린이 된다든지 계속 레어네 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괜찮다. 않다면은 결국 이병용 이거 네. 저 유튜브 봤는데요. 저 한번 해보고 저그가 같은 자원 먹고 이기려면 3 챔버 간 다음에 하이브 가고 아드레날 아날링 써야 된대요. 네, 지금 아날링 3-3업 아니 아날링에 그냥 1-1업 뭐 이런 식으로 평소보다 빠르게만 돼도 아까 본진 드랍을 맞고 나 방업이 질럿 공업이랑 똑같으면 이길 수 있어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옵저버 한 개밖에 없어요. 방업이 질럿 공업이 더 많으면 질럿한테 두 방에 죽거든요. 근데 방업이 똑같으면 질럿은 세 방에 죽어. 네. 이제 소급도 됐습니다. 자, 이게 드랍 세게 가는데요. 이거 딱 걸렸어요. 노티를 계속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돌아가야죠. 드랍 걸렸다 근데. 다시 돌아가면 되죠. 나이스. 좋네요. 듣겠으면 돌아가면 되는 거. 어떤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동선이 도발적이 좀 도발이 좀 심한데요. 잠깐만요. 근데 괜히 이게요. 뭐 아직 모르겠는데. 토스가 유리한 것 같은데 유리하긴. 맞죠? 스쿼지도 같이 있거든요. 네. 옵저버 나오자마자 스쿼지로 잡아주고. 잠깐 근데 9시 먹었네. 초 대박. 네. 자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자 그리고 일단 레어 유지고 한타 꽝 붙으면 무조건 토스가 이기니까. 그리고 멀티도 같이 피고 있고.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9시는. 너무 가깝죠. 네. 막 이상한 것만 안 다가면은 네, 본인이 어떻게 보면 좀 악수를 두는 네. 이런 느낌이 될 수 있는 그런 멀티입니다. 6시. 야, 크게 돌아가요.
요거 때문에 요거 때문에 잘 모르겠네. 멀티를 네. 경유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 6시를 모르지 않나요? 그렇죠. 시야가 까맣지 않나요? 6시간? 그러면 이게 이 병력으로 저 이거 프로토스가 지금 많이 유리한 거 아닙니까? 틀어서 본지? 요 오버 요 드랍이 뭘 해 주냐에 따라 V자를 역으로 그리면서 맞아요. 달라지거나 아니면 토스 유리. 관심이 없다. 네. 저 드랍이 본진에 가서 게이트를 다 부숴 버린다면 설마 본진 가나요? 아, 여기 진짜 못 들어오고. 안 보여요. 이거 동선 뭐야? 가야 되거든요. 예. 6시에 안 걸리게 예. 간 다음에 본진 가는 건가? 대규모 드랍이 준비 중입니다. 근데 6시에 가는 건 또 기가 막히게 일단 너무 많음. 어떻게 하는 거죠? 저글링? 근데 이거 가까워 가지고 네. 본대가 아, 본진 이거 모르고 있죠, 제습장.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본대로 가. 6시에 맞고. 본대로 가네. 아 같이 치는 게이트에 어떻게 게이트에 초토하면 안 되면? 저글링으로 보니까 빨라. 좀 더 쉽겠다 싶은데. 네. 여기도 왔어요. 병력 추원 빨라. 바로 앞마당에 있어 가지고. 빨리. 네. 그렇죠. 아, 동맥경화 걸렸어. 앞마당. 주병력을 본진에서 출발시켜야 돼요. 옵저버. 자, 하지만 잘 맞고 아니, 있습니다. 와, 근데 옵저버 세 마리라서. 오, 이거 완전 짤막이다. 샘플 아카이브 부수네. 아, 잠깐만. 아, 잘 막았는데. 대박인데. 이렇게 되면 이 병력은 무슨 소리 이 정도면 근데 병력 대비 투자해 가지고 거의 아무것도 못 얻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터진 수준이죠. 역러시 가면은 못 막는 거 아니야? 맞아요, 맞아. 이득을 많이 봐가지고 오히려 상배님 말씀처럼 이 정도면 그냥 거의 개망했어 상대면. 네. 안녕하세요, 미국입니다. 루사님 경기방 입장 부탁드릴게요. 네. 전혀 부담이 아니거든요. 아, 그럼요. 끝났네요. 서 화이팅. 루사님 마음 편하게 하고 오십시오. 믿기 있습니다. 네. 우리 네. 그 좀 준비한 거 있잖아. 오, 여기. 아, 네. 저 화장실 갔다 와서 그 악수가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지금 가까워요. 이렇게 되면 말하면 내가 화장실 갔다고 말해줄게. 그렇죠. 예. 이제는 인구수가 거의 200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 멀티를 시작으로 해서 저그의 기지를 하나씩 지워버릴 계획을 짜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옵저버 하나 때문에. 네. 아, 옵저버 소고까지 됐습니다. 아. 자, 편안하게 경기를 즐기는 제습장이에요. 로보틱스 발견한다. 조금 더 침착했더라면. 좀 정배였다. 대 역전을 만들 만한 그런 기회가 한번 생길 수 있었는데. 또 기회를. 그러니까 우리 팀 경기는 나는 쌍배님이 그 한동숙님 잡을 때 좀 짜릿했어. 병력 정말 많고요. 네. 자, 3시까지 멀티를 하면서 지는 줄 알았거든요. 멀티 물리 토스색으로 진짜 지는 게임이었어 그거. 기반까지 완벽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맞아. 럴 한 발에 나왔으면 졌었어. 포뚱이 선수는 이 프로토스의 멀티를 사실 견제할 겨를이 없어요. 네. 왜냐? 지금 물량 차이가 너무 나거든요. 아, 그냥 들어가 있는 거죠. 윗무빙을 그냥 네, 럴커 네. 뽑을 생각하기 힘들어. 나도 못 하는데 그대로 들어갑니다. 와, 네. 프로토스 진짜 세다. 한 방 밟아 죽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막을 테면 막아봐. 괜히 프로토스가 푸석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한 개 오는 거죠. 너도 아니 혹시 스타 패치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혹시 네. 여기다가 인구수를 좀 250으로 늘려준다거나 그러진 않을. 잠깐만요. 아니 왜요? 이유가 뭔데요? 여기서 혹시 아 이유가 너무 약한가? 250 정도 아니 250 늘리면 테란이 개좋잖아요. 아니 200 진출하네. 250 진출 어떻게 막아? 잘못해서 끌려와. 잠룡이 맞고 250 진출.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 방어선까지 뚫리고 있는데요. 250 때문에 개쎌 것 같구만. 없어 보입니다. 포뚱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보이는데 양심이 없네.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스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좁은 프로토스가 사기긴 해요. 쌍배님 페란 할 때 프로토스 힘들잖아요. 상석이고 뭐고 에임비죠. 근데 문제는 프로토스는 저그한테도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또 승리가 나오면서 아 끝났어요. 아 습장님 나이스. 아 진짜 지는 줄 알았네. 굿굿 잘했다. 진짜 개좋았어. 아 멋있었어. 아 진짜 옵저버 딱 러커가 한 대만 더 때렸으면 옵저버 못 나오고 그거 부셔졌었거든요. 아 진짜요? 진짜로 딱 1초도 아니가 한 대 차이. 아 네. 진짜 아슬아슬하게 딱 됐어. 한 대 차이. 네. 한 끗 차이. 영승인 와. 사람 나밖에 없는 건가 지금? 갔다 옵니다. 아 대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아 근데 이거 저도 부담감 느낄 필요 없어. 오케이. 네 끝났어요. 네 그냥 편하게 하시면. 네. 예 대장님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죠. 정령 파티. SCV 준비 완료. 명령을 내리시죠. 작전 준비 완료. 명령을 내리시죠. 예, 대장님.
알겠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명령 받기. 알겠습니다.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SCB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SCP가 왜...